오늘의 3분 큐티.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른 다윗.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군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정예병 3천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 길가에는 양우리가 있고 그 곁에는 굴이 있었는데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동굴에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지 않았겠는가.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원수들을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래서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잘랐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리고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그래서 부하들은 사울을 참아 죽일 수가 없었다. 사울이 일어나 그 굴을 떠나갈 때 다윗이 나와서 내 주왕이여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왕은 내가 왕을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십니까? 왕은 바로 오늘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내 부하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시다 하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이것만 자르고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을 왕은 이것으로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죽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왕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째서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를 쫓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재판관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잘못된 자를 가려내시고 내 사정을 살펴 나를 지키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것도 선으로 돌리시는 선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기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오해를 풀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주변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의와 선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게 하셔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화평케 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